한국 게임 산업의 심장인 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지식 공유 컨퍼런스인 NDC 2019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조 연설에서는 마비노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동건 넥슨 프로듀서가 마비노기 개발 과정을 돌아보면서 게임 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넥슨 판교 일대는 26일까지 열리는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열기로 아주 뜨거운데요. 2007년 시작해 올해 13회째를 맞은 NDC에서는 매해 이슈가 되는 게임업계의 화두, 주요 게임 개발 등을 주제로 업계 종사자들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이날 기조연설은 마비노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동건 넥슨 데브캐 스튜디오 총괄 PD가 맡았습니다. 김동건 PD는 이날 15년을 맞은 마비노기의 개발 과정을 돌아보며 한국 게임의 발전이 지속되려면 개발자들의 기억과 경험을 더 많이 기록하고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3D 그래픽 구현, 개발 DB 도입 등의 시행착오 또 많았다고 전해 현장에 있는 개발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부터 게임 개발 시작했습니다. 30년 넘었고요. 그래서 막 기획서 출력해서 김정주 사장님 책상에 막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네,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개발도 느리고 네,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네, 베타 테스트 중에 유저 데이터 기록하는 데 막 5분씩 걸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비노기는 올해 서비스 15주년을 맞은 넥슨의 장수 온라인 게임입니다. 채집, 제작 등의 콘텐츠와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는 구조 등의 독창성이 호평을 받으며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김동건 PD는 이날 마비노기 모바일 론칭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과거의 마비노기가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마비노기 모바일은 현재부터 마비노기가 미래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임입니다. 넥슨 사내 행사로 출발해 참관객 2만 명 수준의 국내 최대 게임 산업 축제로 자리 잡은 NDC. 마비노기의 과거와 미래란 기조연설 키워드를 바탕으로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게임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팍스경제TV 이유진입니다.